주말 사이에 네. 토트넘 공격 링크가 나왔는데 히샬리송이 나왔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 검증된 자원이죠. 검증된 자원이죠. 네, 오랫동안 우리가 봐왔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아스날 히샬리송이 잠깐 링크가 있을 때가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때도 개인적으로 찬성하는 축이었는데 최근에 히샬리송이 이제 아무래도 좀 그 비매너 플레이, 과격한 플레이 성향 때문에 좀 꺼려지게 되더라고요. 또 한편으로는 한국에 와서 보여줬던 팬 서비스와 네. 그 여권을 잃어버린 게 아니고 맞아요. 여권의 종이가 부족해서 그, 일본을 가야 되는데 저 뭐야 지은이 형이랑 네. 거 이제 저도 이제 나왔었던 메일 풋볼에서 이제 얘기를 하던데 그러니까 그거야. 나도 좀 그런 생각이 들다가 이번에 하는 거 경기를 보니까 이미지를 떠나서 아이 선수 역시 실력이 있는 선수구나. 근데 그렇죠. 최근에 에버튼의 상황이 사실 썩 좋지가 못했죠. 그렇죠. 뭐 감독들 이슈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로 플레이가 덜 나왔구나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히샬리송이 지난 시즌 올림픽을 뛰고 그치. 그리고 바로 유럽리그 와서 또 뛰었어요. 네. 그러니까 약간 체력적으로 부하가 좀 있었는데 근데 마지막에 에버튼을 자유시킨 건 히샬리송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단순히 네. 제가 형철이 생각만 물어보겠습니다. 이런 거 뭐 기사와 가능성 여러 가지 다 배제하고 너가 봤을 때 생각하는 히샬리송의 이 어떤 선수의 평가는 어떤가요? 저는 괜찮은 선수다? 아니면 약간 아직 물음표? 저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할게요. 이 링크 찬성. 찬성. 네. 토트넘 제가 토트넘 괜찮은. 팬이라면 찬성. 아하. 네.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저도 토트넘 팬이 아니라 그냥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 아니 아스날 팬 입장에서 네. 볼까요? 토트넘의 히샬리송이 가는 거는 토트넘을 상대하는 팀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아, 그렇죠. 그러니까 공격 옵션이 사실 토트넘이 다양하지 못해요. 지금 손흥민과 케인이라는 PL의 최고의 원투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쿨로셉스키라는 아주 좋은 자원이 있었죠. 그렇죠. 이거 말고 누가 있나요? 모우라. 잖아. 베르바인? 뭐 나간다는 얘기가 있잖아. 있고. 예. 없어. 그렇죠. 없죠. 그러면 세 명 갖고 시즌을 내내 돌리는 거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죠. 뭐 3, 4, 2를 하던 뭐 3, 5, 2를 하든 뭐든 간에 저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네 명은 있어야 된다고 보이는데 그게 2톱이든 3톱이든 그러면 거기에 물론 지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가격이 좀 나가요. 맞아요. 근데 히샬리송처럼 리그에서 검증된 자원이다? 저는 꽤 괜찮다고 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가치 판단이 이제 갈릴 수 있는 거는 가격이라는 그렇지. 변수 때문인 것 같아요. 그 가격이 이제 어느 정도로 측정이 됐는지 봐야 되는데 아 아스날은 왜 공격수 링크가 좀 제수에서 뭐 스카마카나 링크 좀 있긴 있는데 스카마카. 스카마카는 개인적으로는 괜찮은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탈리아한테 들어올 수 있고 근데 다만 이탈리아 유망주가 이제 건너왔을 때 약간 불안감 조금은 불안감이 좀 있죠. 은근 프리미어리그에서 패사를 했습니다. 자 히샬리송의 경우는 어쨌든 어느 정도 이 종류가 나왔는지 보겠습니다. 온스테인이 먼저 얘기했고요. 히샬리송이 토트넘이 이제 히샬리송에 관심이 있다. 이 종류는 에버튼이 지금 5,100만 파운드 이상을 원할 거라는 얘기가 이 기사에 있어요. 비싼 금액이 비싸긴 하지만 요즘 프리미어리그 내 이적을 시키는데 네. 괜찮은 공격 자원들은 이 돈 안 주고는 잘 못 사와. 그렇죠. 그리고 요즘은 그냥 다른 리그에서 데려올 때도 상당한 이적률을 좀 부를 맞아요.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근데 기사에 이 내용도 들어가 있어요. 소식통들은 에버튼이 원하는 만큼 돈을 다 받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본대요. 네, 그러니까 온스테인이 이 썼던 기사의 내용을 보면 어쩌면 그 약간 아래로 조금 깎은 금액으로 협상이 종결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온스테인은 하고 있고요. 에버튼은 이번 여름 구단 수익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파이낸셜 페플레이 때문에 네, FFP 룰을 의식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어느 정도 이제 이적료 수익을 거둬서 팀을 잔류시킨 램파드 감독에게 힘을 실어줄 계획도 있는 것 같아요. 램파드의 스쿼드 재정비, 램파드의 입맛에 맞게 스쿼드가 꾸려질 수 있게끔 투자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히샬리송 한 명을 팔아서 거기서 나오는 이적료로 또 다른 투자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미 에버튼이 히샬리송이 어쩌면 떠날 수 있다는 점을 이미 진작부터 확인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찍이 1년 넘게 히샬리송의 대체자를 물색하고 있었대요. 그 중에 한 명이 루이스 디아스라고 또 온스테인의 기사에서는 나와 있는데 예. 루이스 디아스는 지금 리버풀로 와 있는 상태죠. 네.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히샬리송이 이탈에 대해서 에버튼은 생각하고 있었고 만약 토트넘이 히샬리송에게 되게 좋은 제안을 한다면 에버튼도 이거를 승낙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고 보입니다. 어쨌든 지금 주축 공격 자원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 정도의 가격 투자는 일반적인 팀들이라면 이거는 경쟁 체제거든요. 그렇죠. 그렇잖아. 그러면 뭐 히샬리송이 전방에 있든 아니면 2선에 소니나 클로셉스키 자리든 간에 뭐 근데 클로셉스키 나이가 워낙 어리기 때문에 뭐 이런 걸 생각으로 봤을 때도 가격이 싼 건 아닌데 프리미어리그 검증된 거나 계약 기간이나 에버튼의 팀상이 파이낸셜 페어플레이는 있다지만 이 팀이 파드모시리가 돈을 쓰는 팀이기 때문에 가격이 왜 이 정도 형성되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어쨌든 에버튼이 원하는 금액만큼 토트넘이 어쩌면 이미 구애를 좀 맞춰줘야 될 수도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히샬리송이 이 종류는 비싼가를 봐야 되는데요. 일단
프리미어리그에 검증된 자원이고요. 그렇죠. 리그에서 꽤 오래 있었어요. 네. 그리고 구단 계약 기간이 아직 2년이 남았습니다. 2년 남아있으면 계약 기간도 뭐지 당장 1년 네. 남은 건 아니고 이 선수가 97년생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나이도 제주스랑 공갑이야. 아, 맞아요. 그러면 아직 뭐 한창인 나이고 그리고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제 우리가 이종료가 그려지는 어떤 그 만들어지는 과정을 단순 이 선수가 보여주는 퍼포먼스만 보여주고 보고 하는 게 아니잖아. 아까 얘기했던 계약 기간, 팀의 상황, 본인이 나가고 싶어하는지에 대한 것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나이 봐야 되고, 그리고 이 선수를 에버튼이 데려왔을 때 얼마를 주고 데려왔는지, 장부든 그냥 봤을 때 아니 차도 감가상각이라는 아, 게 있잖아. 그렇죠. 근데 본인이 네. 상값이 있잖아요. 그러면 원금 회수 정도는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뭐 당연히 합니다. 나이가 아주 많은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면 에버튼이 시샬리송을 데려올 때 금액이 무려 5천만 파운드였어요. 비싸게 데려왔어. 2018년 여름이었습니다. 와포드에서 데려왔잖아. 맞아요. 그리고 이때 왜 5천만 파운드가 매겨졌는지 스토리도 좀 알 필요가 네. 있어요. 일단 원래 와포드의 마르코 실바 감독이 이끌고 있었죠. 그리고 마르코 실바 감독 아래에서 히샬리송이 영입되면서 마르코 실바와 와포드, 히샬리송 이렇게 스승과 제자 관계가 있었어요. 근데 에버튼이 그때 당시 감독이 너무 급해서 2017-18 시즌 도중에 와포드의 마르코 실바 감독하고 사전 접촉을 해버립니다. 근데 와포드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화가 나서 시즌 중에 마르코 실바가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이니까 너 마음 떠나서 그렇지 라면서 마르코 실바를 경질해버리고 네. 아예 공개적으로 에버튼의 어떤 사전 접촉에 대해서 되게 불쾌하다라는 반응들을 그동안 내비쳤었어요. 근데 다음 시즌에 바로 마르코 실바 감독이 선임하고 마르코 실바 감독이 원하는 대로 제자인 히샬리송의 영입을 타진하거든요. 근데 에버튼이 이때 생각을 한 거죠. 와포드하고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 그리고 실바 사건에 대해서 오해를 풀고 우리가 좀 미안한 건 미안하다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에버튼 구단이 느꼈기 때문에 조금 더 히샬리송에게 책정된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줬어요. 이거는 히샬리송에 대한 단순한 판단도 판단이지만 마르코 실바 건 때문에 에버튼이 와포드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조금 더 와포드의 입장을 맞춰줬다. 그래서 매겨진 금액이 5천만 파운드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이게 선수가 과일이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얹어준다 뭐 이런 표현을 썼지만 그런 거죠. 이쪽이 원하는 대로 다 맞춰줬다. 아 맞아요. 다 맞춰줬다라고 하는 게 네. 이제 조금 더 양보해줬다. 적확한 표현인 것 같은데 네. 이게 왜냐하면 그 페레즈 회장이 그런 거 잘한다 그러잖아요. 구단도 라이벌 철천지 라이벌인 거는 라이벌인 거고 비즈니스관에 많이 척을 진다. 이러면 골 때려. 그렇죠. 관계 회복을 해야죠. 그러니까 네. 뭐 라이벌인 건 라이벌이지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서로 얼굴 붉히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일은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게 틀어지면 비즈니스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잘하려고 한다 그러죠. 네. 그래서 입맛을 다 맞춰주다 보니까 네. 5천만 파운드라는 금액이 찍혔는데 뭐 이후에 어쨌든 에버튼은 정말 5천만 파운드 금액을 준 건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선수를 다시 팔 때는 당연히 이 이상의 금액을 그렇지. 받아서 최소 그만큼만 받겠다. 네, 원금 회수에 수익까지 내는 것을 아무래도 에버튼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로마노도 이제 트위터를 통해서 히샬리송 사과에 대한 언급을 했는데 아직 토트넘이 히샬리송에 대한 비드를 하진 않은 것 같다. 아, 그리고 토트넘은 히샬리송의 새 에이전트와 대화를 했다. 요약을 해보면 구단 간의 협상은 아직인데 개인과의 협상은 진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히샬리송의 마음이 어떤지를 봐야 되는데 더 타임즈의 폴 조이스의 유료 기사를 보면 토트넘의 히샬리송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히샬리송은 에버튼에 챔피언스리그 무대 경험을 원한다고 밝혔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히샬리송도 챔스에 나가는 토트넘에게 메리트를 느끼고 지금 당장은 이적 쪽에 마음을 좀 기울 수 있다는 걸 생각할 수 있다. 알아, 챔스가 이렇게 중요하다니까. 중요하죠. 챔스가 진짜 중요해요. 예전에도 이제는 꿈의 무대야. 히샬리송이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제 뭐 에버튼과 나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제안이 온다면 그땐 팀을 이적할 수 있다. 그런 인터뷰를 해서 에버튼 팬들이 되게 환호도 하고 아 충성심이 좋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선수 본인에겐 지금 챔피언스리그 출전 경험의 도전이 매우 필요할 겁니다. 그치. 에버튼에서는 결국 그 꿈을 이루지 못했지만 어쨌든 지금 챔피언스리그를 진출권을 갖고 있는 팀이 에버튼까지 만족할 수 있는 제안을 하면서 영입을 타진한다면 히샬리송은 움직일 만한 동기부여가 충분히 있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 나이로 26이거든? 네. 만으로는 25? 20대 중반이잖아. 그쵸. 이때쯤부터가 커리어가 막 꽃피는 선수들이 많아요. 근데 이때 챔스를 나가는 팀에서 땡겨가고 싶다. 땡겨간다는 오퍼가 온다. 그러면 가고 싶죠. 네. 에버튼의 이제 ITK죠. 이 유명한 트위터 계정인데 여기서는 구단의 재정 이슈로 인해 히샬리송은 떠날 수도 있다. 라는 얘기를 했고 그런데 아직 구단으로부터 들어온 오퍼는 없다. 아, 사미 목베이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에 사미 목베이는 추가적으로 콘테도 히샬리송에 간절히 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약간 어울려요. 히샬리송 특유의 그 약간 저돌적이고 승부욕 있는 밀고 들어가고 네. 그다음에 아주 그 도전적이죠. 사실 때에 따라서는 왜 저래? 할 정도로 터프하고 예. 공격적인 선수인데 소니는 공간으로 침투를 잘하고 슈팅을 가져가는 이제 스코어로 완전히 그쵸. 진화가 예. 된 케이스. 케인은 뭐 넘버 나인 보면
공을 끌고 올라가고 몰고 다닐 수 있는 선수라는 걸 생각을 해봤을 때, 자 그럼 루카스 모아라의 역할을 이라고 보자. 네. 히샬리송이 더 잘하거든. 더 잘하잖아. 브라질 현역 국대입니다. 모우라는 그거 하려다가 자꾸 몸 뒤로 돌리고 그러니까. 역주행하는 경우들도 몇 번 있었잖아요. 클로셉스키랑 또 약간 더 다른 게 있어. 아, 그럼요. 네, 그래서 히샬리송은 빠르고 볼음반이 더 가능하다는 점에서 역시 이점이 있죠. 그래서 사미 목표에도 이제 콩테가 또 히샬리송을 원한다는 얘기를 했고요. 풋볼 런던의 엘러시디오 골드의 트위터로도 마찬가지로 토트넘의 구체적인 움직임은 아직 없다. 하지만 파라티치가 히샬리송을 좋아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아, 토트넘 팬들이 이제 그 골드 휴가 가는 거 좋아하잖아요. 골드 휴가 갈 때마다 오피를 뜨고 시간이 그날이니까 네. 야 휴가나 가. 휴가나 가라. 아, 네. 그런데 어쨌든 지금 보면은 구단이 아직 움직이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제의를 아직은 안 했다. 그렇죠. 네. 근데 이거 그거 있어요. 옛날이나 아니면 또 딜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공식적으로 오프닝 비드를 때리고 그 다음에 탁탁탁 맞춰가는 케이스도 있고 그거보다 덜 갖고 와. 아 그래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물밑 작업한 다음에 다 정해지고 난 다음에 오케이 비드 콜 네.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쵸. 이게 완전 지금 딜이 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건 좀 무리가 있고 어떤 형태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지는 우리는 다 알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관심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히샬리송도 움직일 의향이 있는 것 같아요. 에버튼도 구단 파이낸셜 페어플레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적절한 비드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돈이 온다면 내보낼 의향도 있다. 있어 보여요. 네. 그러면 딜이 성사될 가능성이 올라가죠. 그렇죠. 네. 토트넘이 이제 과연 얼마나 에버튼의 어떤 입장에 맞춰서 그치? 토트넘의 입장에 맞춰서 중간 단계에서 협상이 완료가 돼 있지 이 여부가 이제 마지막 변수가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이제 기사 위주로 봤으니까 히샬리송의 어떤 스타일이 토트넘에 어떤 식으로 작용할 수 있을까 이적이 된다고 하면 그걸 다시 보겠습니다.